선택이 필요한 투자의 갈림길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각각의 투자자분들의 그 선택은 무엇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는 쉽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투자의 세계.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은 아니지만 투자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 다양한 투자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초 투자 심리 토크쇼 투자의 집단 지성을 찾아라. You like that? I like that. 컨셉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I like that 진행을 맡은 김선호 MC 떠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삼성증권의 자랑이자 딸이자 삼성증권의 미래 FM 영업전략팀 이선미 수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삼성증권의 자랑이자 딸이자 그런 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FM 영업전략팀의 이선미 수석입니다. 또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I like that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국내 주식 대 해외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 해야 돼? 해외 주식 해야 돼?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영원한 그 논제 중에 하나예요. 동학개미냐 서학개미냐. 일단은 본격적으로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우리 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즘 투자 대세는 국내 주식일까요? 해외 주식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그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무려 770명의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일단은 바쁜 시간 쪼개서 저희에게 이제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염치 없이 하나만 더 부탁드리자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발표해 주시죠. 770명 중에서 578명, 75.1%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내 주식을 선택하셨고요. 나머지 177명, 23%가 해외 주식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주식파가 압도적이네요. 현장에서 느낄 때는 이 댓글에서 나오는 분위기랑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해요.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처음 시작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외 주식 거래가 조금은 꺼려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낯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셨는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형규님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쉽고 대응도 편해서 좋아요. 무엇보다 밤에는 피곤해서 자야 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밤에는 잠을 자야죠. 투자 수익도 좋지만 우리 또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삼성증권에서는 해외 주식을 낮에도 거래를 하실 수 있거든요. 진짜요? 네. 밤에는 잠을 자고 뭐 점심시간 이럴 때 짬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괜찮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외 주식을 또 지지해 주시는 댓글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동민 님께서 예전에는 국내 주식을 더 선호했는데 요즘 해외 시장도 주간 거래가 되어서 편해요. 라고 정확하게 남겨주셨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바로 이제 해외 시장 주간 거래? 네, 맞습니다. 삼성증권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국내 최초 미국 주식 주간 거래는 바로 삼성증권이잖아요. 밤에는 푹 주무시고 미국 주식은 주간 거래로 가능하십니다. 자부심을 느끼셔도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주식을 지지하는 두 번째 댓글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블라썸님께서 익숙한 시장이어서 투자하기에도 마음이 편해져요. 문의할 것이 있을 때도 바로 처리되고 답변되는 부분도 만족스럽고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또 한국 사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 또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우리 또 속 터지잖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있을 수 있어요. 해외 주식은 다 기업 정보 보려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또 부담되고 막. 솔직히 우리 그거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증권에서는 해외 주식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된다고. 네, 해외 주식 처리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낮에도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갑정너 아니겠습니까? 삼성증권을 써라! 어머. 자, 근데 지금 반대 의견이 하나 있어요. 스윗스로트님께서 해외 주식은 주주 친화적이라 배당을 잘 줘서 좋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몇 년 전부터 스튜어디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그죠?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글로벌 주식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건 있죠. 배당 들어올 때 달달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월급 배당 하나, 둘, 셋! 월급? 오케이. 월급이 세신 걸로. 아직 투자금이 작은 걸로? 아직 투자금이 작은 걸로. 해외 주식은 이제 화끈한 또 배당 문화가 있는데 저는 국내 주식에서도 이 맛을 한번 느껴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잠깐 광고 하나 또 듣고 오겠습니다.
주식, 채권, 연금 등등 우리 또 투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당황하지 않고 엠팝 하나면 끝! 삼성증권 엠팝. 미국 주식이 낮에도 가능하다고? 꿀잠도 자고 미국 주식도 할 수 있는 삼성증권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이 콘텐츠 어디서 함께한다고요?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댓글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K-POP, K-FOOD, K-BEAUTY, 뭐니뭐니 해도 K-주식, 신토불이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우리 구기선영님은 노래도 K-POP만 듣고 또 음식은 또 이제 한국 음식이 최고고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K-주식만 한다. 애국심이 좀 차오르는 것 같네요. 이제 해외 주식도 지지자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꽃장미님께서 넓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더 다양한 종목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와, 진짜 꽃장미님은 해외 주식파의 정석이시네요. 해외 주식은 넓은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거죠. 드넓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모습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이제 또 국내 주식 하재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셨나? 읽어주시겠어요? 네, 국내 주식이 시차 환전 걱정 없이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느 날 새벽 잠이 안 와서 당일 몇백 퍼 급등하던 미국 주식 단타하다가 새벽 내내 폰 붙잡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결국 본전 탈출에 성공했지만 밤을 꼴딱 세워서 하루 종일 피곤한 뒤로 다시 손대지 않아요 라고 하셨네요. 사람은 호되게에게 또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근데 여기 하재님께서 말씀하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사실 조금 감이 오거든요. 정말 급등락이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투자는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위험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이 댓글은 뭐죠? 우리 헬스의 미친 남자님께서 달아주신 댓글. 달러로 해칭까지 해주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칭이 뭐예요? 삼성증권 가입 해칭! 너무 주무신가 봐요? 네,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해칭에 대해서 해칭.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투자한 자산이 시세에 따라서 확 변동하는 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변동되는 반대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좀 위험을 상쇄시키는 걸 해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어를 몰랐어. 이게 또 근데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가져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해외 주식의 특장점이기도 하죠. 되게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우여사님 댓글이거든요. 국내 주식에 마음이 가네요. 해외 주식은 아무래도 세금 문제 때문에 점점점. 저는 세금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포인트를 잡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렇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뭐 수익한 금액, 그리고 손실난 금액 요거 상쇄시킨 다음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그 이상부터 세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럼 사실 해외 주식을 하더라도 이제 수익이 적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게 더 속상한 일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박 내고 세금 기쁜 마음으로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금 22%에 좀 집중하시기보다는 78% 나머지를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네. 성장성에 집중을 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라는 수석님의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국내 주식 대 해외 주식 시청자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은 정보 수집도 간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삼성증권에서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다. 네, 좋습니다. 네. 해외 주식은 변동성이 큰 만큼 보상성이 더 커서 좋다. 사실 저는 질문에 약간의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실제 투자는 굳이 해외 투자냐 국내 투자냐 한 가지만 선택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건 사실 그건 그렇죠. 네, 적절하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배분해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투자의 시야를 좀 더 높이고 다양한 투자를 경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문이 현답인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그런 논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말씀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아래 써있는 댓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제 삼성증권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